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 소식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맞는지 모릅니다. 누가 맞을지 모르는데, 자, 이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소식들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 보통 이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고 납니다. 다. 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곧이곧대로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주식으로 수익이 잘날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뭐 개인 투자자들 다 수익 내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 95% 이상은 다 손실을 본다 그러죠. 손실을 봐야지 돈을 먹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 세력들이 먹죠. 주로 이제 외인하고 기관, 그리고 언론을 이렇게 잘 부릴 수 있는 이런 이 부류가 외인하고 기관이죠. 개인들이 야 언론들에게 야 이렇게 기사 좀 내봐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앞당겼었습니다. 상승 기대감이 아주 높다. 같이 하실 분들은 010-2288-81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종목방이 있고 종목 추천방이 있고.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는, 매일매일 열심히 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 자, 새로운 위기 온다라고 했는데, 이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새로운 위기 온다. 15일 첫 시험 때다. 뭐 정경준의 주식 어때? 이렇게 나왔는데, 정경준 기자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죠. 뭐, 이거는 이 사람 생각이니까, 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부분에, 곧이곧대로, 아, 그렇구나, 이거 무서워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내가 사면 떨어져 어쩌고, 막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 휴장이 있고, 15일날 휴장이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 맞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먼저 분수령이 되는 게 미국 14일 날 밤에 9시 반에 이제 CPI 발표하죠. 발표하고 나서 미증시 움직임이 진행이 될 건데 CPI 발표를 하고 나서 미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CPI 발표하고 나서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됩니다. 미증시가 또 요동을 칠 거냐? 뭐 요동 칠 수도 있겠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흔드는 것 자체도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시장에서 있는 상황이고 속임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시아 증시가 열릴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하루 더 지켜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고 나서 16일 날 이제 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기자는 시장의 시선이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옮겨지면서 15일 발표될 CPI에 관심이 지금 CPI 발표 이거는 정말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공포도 어쩌겠어. 증시가 역대급 하락을 한번 했었죠. 일본이 13%, 코스닥이 11%, 코스피가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정도의 하락을 이미 한번 맞았죠. 이미 한번 엄청 얻어맞았다. 실업률이 너무 높아.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낮아. 요런 거 가지고 한번 얻어맞은 상황인데 그걸로 지금 뭐 많이 털었습니다. 개인들.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 또 신용미수 상당히 많이 털어냈죠.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금리라 인하라는 카드를 아직 전혀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야 금리나 시기가 늦었어.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그렇게 한번 내려쳤지만 뭐 다시 내리면 되죠. 그러면 9월 달에 9월 달 며칠 남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거뭐 한두 달 늦게 내렸다 그래서 아 늦었다. 이제 미국 경기는 이제 침몰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그냥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털기입니다. 털기.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6월 보합세와 비교해서 상승 수치인데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무난하게 지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뭐 크게 후려쳤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겠다. 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하죠. 자, 그간 공포 시장을 공포들게 했던 경기침체 우려 급속도로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해서 하죠. 여기는 이게 물가인데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충격파가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막 겁을 내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생길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시장 예상치를 밑돈다 그러면 이거 뭐 물가가 이제 잡히고 있구나. 요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물가는.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다. 근데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높았다.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았다. 그냥 물가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충격파가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받아들여져서 요동칠 수도 있다. 만약에 요동친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요동친다 그래서 여기에 휘둘려가지고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냥 손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손실이 또 개인들만 손해보고 최저가에서 매도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주가를 흔들어버리면 그럴 수 있겠죠.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속는다기보다는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낮네. 근데 엄청나게 물가가 폭락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폭락해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건가? 그러고 이제 내려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물가가 폭락하는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폭락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쉽게 한 달 만에. 근데 만약에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이건 안정되는 거. 실업률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ISM 제조 지수가 좀 낮아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안정이 되었구나. 그럼 물가가 안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동친다. 이게 밑으로 요동친다 그러면 강력한 매수 무조건 사면 됩니다. 무조건. 왜 무조건 사면 되느냐?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로 아래 공포라고 막 그러던데 진짜로 이제 물가도 잡히고 있네. 그리고 뭐 계속 경기 침체라고 우겨댄다. 시장이 우겨댄다 그러면 뭐 속아줘야지 뭐. 그리고 0.5% 내려줄게.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근데 너무 심각해서 0.5% 내려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한다면, 야, 그러면 0.75%는 너무 그러니까 0.5% 내려주고 국채를 많이 사드리겠다. 그렇게 정책을 써버리면 되죠. 그러면 시장이 이제 돈이 확 풀립니다. 확 풀리면은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시중의 경기도 살아나고 금방 살아납니다. 금방 살아난다. 지금 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요동친다. 이렇게 만약 요동친다라고 하면은 이건 속임수다 하고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면 된다. 근데 반도체는 예외입니다. 예외. 반도체는 지금 2년 동안에 랠리가 엄청나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삐그덕거린다 그러면 반도체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진짜로 안 좋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랠리가 2년 동안에 너무 강력하게 올라서서 혼자서 그냥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반도체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도체도 보면 미국 반도체들 뭐 슈퍼마이크로 이런 거 하루에 20%씩 내려오랬죠. 그러니까 뭐 시장 안정되면 반도체도 좀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무튼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의 큰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자꾸 이제 의구심, AI에 대한 의구심, 실적에 대한 의구심, 이런 소식들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비디아가 8월 28일 날 실적 발표했을 때,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2차전지가 주도주 정말 강력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23년, 24년, 25년, 26년 계속 갈것 같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죠. 반도체도 언제 갑자기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2년 동안에 아주 강력 올랐죠. 그건 이제 반도체고, 아무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충격파가 본격화되면서 뭐 요동친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이미 한번 크게 요동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요런 부분에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 봤을 때. 최근까지는 고용 부진이 경기 우려를 높였지만 이제는 소비가 관건이다. 7월 소매 판매와 유통주 실적에서 소비 수요가 약화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강한 경제신문 보였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물가가 소비 심리가 약화되면 물가가 당연히 낮아집니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금리나 마음껏 하면 되죠. 야, 이제 마음껏 금리나 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금리나를 하게 되면은 낮은 금리로 이제 금리가 점점 인하될 거니까 변동금리로 빌려서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뭐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지내요.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초과저축을 소진한 상황에서 선거도 소비심리 위축 요인이 되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미 한번 크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번 만약에 좋지 않게 나왔다. 좋지 않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B컷이 나올 수 있습니다. B컷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본격화 뭐 이렇게 떠들면서 뭐 이렇게 혼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매수계로 삼으면 그뿐이다. B컷이 일어나면 금리가 쭉쭉 일어나면 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금리나 수혜주 쪽으로 이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시장 연준의 B컷의 유동성 살포에 따른 긍정적 측면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경기 침체 확인 사살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B컷이 일어나고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금방.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R의 공포 어쩌고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아주 아주 희박하다. 이미 한번 크게 왕창 흔들어 놨죠. 크게 흔들었다. 나스닥이 오늘 또 1% 오르고 있죠, 선물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8월 달 이후로는 금리나 기대감이 아주 시장에 화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체 입장에서는 금리나는 상당 호재라고 보시면 되죠, 바이오니까.